네, 오늘 이렇게 그 웹이나로라마, 어, 오늘 이렇게 웹이나로라마 웨비, 그 저희 골수 증식 종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같이 어, 참여하는 시간이 어, 모두에게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앞서 설명해주셨듯이 골수증식종양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는 그 진성 적혈구 증가증 또는 진성 또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불리우는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골수 섬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치료를 이해하기에 이해를 하려면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그 상태는 어떤 건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소화기, 그러면 뭐 위나 장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 조혈기관이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혈, 결국은 혈액을 만든다는 거는 골수라고 하는 그런 인체 장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는 성인에서는 이렇게 좀큰뼈 안쪽에 있는 대퇴골 또는 여기 흉골 이런 데에서 안에 조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혈액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직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가 되는 세포 그리고 이렇게 어 모세포로부터 분화되고 있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이제 관찰이 되게 되는데 이 세포들로부터 다 만들어진 제품들 그런 것들이 결국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불리우는 골수계 세포 또는 림프계 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런 골수증식종양은 결국 이런 골수계 세포의 어떤 암성증식, 종양성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어떻게 불리우냐는 것을 좀 살펴보면 골수증식종양 이큰 범주 안에는 우리가 BCR-ABL이라고 하는 특정 어떤 유전자 그리고 염색체 수준에서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이렇게 불리는 그런 어,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양성으로 나오면 만성 굴성 백혈병이란 병이 되고 그것이 음성이라고 나오는 병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들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이게 전형적 질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진성, 적혈구증닭증, 혈소판증장증, 섬유증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병이 왜 일어나느냐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이게 왜 종양성 질환이라고 불리느냐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연구가 나오게 됐었는데, 그게 이 혈구들은 결국은 이 종양세포 하나하나가 유전자 이상을 동반하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 생포를 증식하도록 하는 그런 신호들의 체계의 이상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작투 617F라고 하는 변이 또는 작투 액선 12라는 변이가 일부 환자들에서 관찰이 되고 그리고 진성 혈소판 증가증이나 섬유증은 절반의 환자들에서 이런 작투 유전자 변이 또는 칼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것이나 MPL 유전자 변이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런 유전자들이 세가지 모두 안 나오는 환자들도 상당도 20% 가까이에서는 또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이 질환으로 뭔가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느냐, 라는 것임, 생존기간에 영향을 받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는 갇힌 범주 안에 드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진성, 어, 혈소판 증다증이냐, 아니면 적혈구 증다증이냐, 섬유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쪽 축에 이렇게 지금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그런 사람 기대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 얼마큼 좌측으로 움직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큼 그런 수명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질환들은 급성 백혈병으로의 전환이 그 보통 관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세 가지 질환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laughs> 말씀드릴 진성 적혈구증과 증 현소판증자증은 이걸 또잘 병을 왜 치료해야 되나라는 걸 보려면 진단을 받을 때부터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은 어떤 증상이 있으시고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혈색소 또는 헤마토크리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들이 높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 듣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혀, 적혈구 생성인자라는 거를 검사를 그럼 병원 가시면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값들이 정상 수준보다 굉장히 뭔가 이런 혈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하는 인자는 굉장히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게 되고 그리고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수 검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검사를 하는데 이 소견에서 자세히 보면 이 병이 왜 적혈구 증, 적혈구가 증가하는 병인데, 다른 백혈구나 혈소판도 증가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는 거를, 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검사를 보게 되면 과립구개나, 그 다음에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그 윗단계 세포가 되는 거대액 세포분도 증가되어 있는 것이 관찰이 되, 됩니다. 그래서 환우분들은, 이 병을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증상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냐면 어지럼증이나 이명, 두통, 시력 감퇴 등의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나 아니면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다든가 갑자기 혈전증이 생겨서 또는 고유산혈증으로 인해서 통풍이나 유산석이 생겨서. 그리고 이 혈액 세포들이 내놓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기 때문에 궤양이나 가려움증이 특히 샤워한 이후에 가려움증이 심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또 비장종대가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래 보시는 사진처럼 피부로 가는 그런 마이초 세동맥 작은 동맥들의 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홍색사지 통증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홍반이나 발열 통증 때로 심해질 경우에는 괴사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어, 있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기도 하고 질환이 있는 동안 발생하기도 됩니다. 그러면 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 그럼 이 병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럴 때 역시 혈전증을 들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 왜 일어나느냐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심혈관계든 심혈관계 외의 혈관이든 갑자기 이런 혈전증이 생겨서 그것이 치명적인 사건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에서 이렇게 다른 굴속의 혈어남으로 진행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치명적인 사건을 낮추는데 있고 또 섬유화증이나 백혈병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검사를 받고 병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혈관 운동성 증상, 결국은 증상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의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혈관 합병증의 위험도에 따라서 치료의 목표를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동일한 게 아니고 개개인마다 목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험군 나이가 60세 미만이거나 혈전 병력이 없는 분들 또는 고위험군 연세가 있으시거나 혈전 병력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따라 나뉘게 되고, 그래서 저위험군은 간간히 혈액을 뽑아주는 그런 사혈적 요법이나 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저용량 아스피린 그리고 이거는 혈전증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도 되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은 위의 사항들을 조절한과 동시에 혈액 세포 수를 낮춰주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고 가장 일차 치료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하이드록시유리아를 치료받게 되고 또 이것에 잘안 듣는 분들은 일부 환자에서 육소리티닙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들 역시 부작용이 있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절 등을 담당 의사 선생님과 확인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해마토꼴이 45%가 왜 나오게 됐느냐? 이것은 그 대규모의 그래도 환자들을 포함한 연구에서 이 목표 지향점을 잘 도달했던 환자들이 무사건, 결국은 이런 혈액에 막히는 그런 혈전증이나 이런 혈관 관련 사망이 없이 살수 있는 것들이 더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다른 그런 섬유증으로 가는 확률이 있고, 그다음 급정 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거는 모니터링은 담당 의사와 그리고 본인의 증상을 방문 때마다 잘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자, 어, 그 시점이 생기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그럼 이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면 어떤 때 내가 의심해 볼수 있느냐. 갑자기 몸무게가 많이 준다든가 발안이 난다든가 열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비장비대가 갑자기 커진다든가 이런 것들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진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거는 담당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어떤 증상이든 항상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료실에 방문했을 때 그런 혈액 수치들의 변화. 를 통해서 의심이 된다면 골수 검사를 시행하여서 골수가 섬유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이건 골 이차성 골수 섬유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소판 증가증은 또그 진성 적혈구 증가증에 비추어서 같이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 히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혈소판 증가증. 가장 병원에 처음에 오게 되는 게 어떤 증상이 있고 혈소판이 증가됐어요. 이렇게, 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관련 유전자 검사를 나가보게 되고 역시 골수 검사를 해서 반드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타 다른 골수 증식 종양이 아니란 것을 다 관, 확인을 해야만 최종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혈소판이 증가가 처음에 관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혈소판이 증가되는 원인은 다른 몸의 염증이나 감염 그리고 또뭐 철결핍 빈혈이 있을 때에도 혈소판 증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 한 가지만 갖고 바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소판 증가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어떤 증상으로 처음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냐 검진에서 우연히 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혈소판 증가 역시 혈전증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큰 병이지만 그 수치가 (100만 개)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높을 때에는 몸에서 오히려 어떤 출혈이 났을 때 응고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들을 소모시킴으로 인해서 출혈 경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 때문에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 분들도 있고 이 역시 미세혈관 폐쇄로 인한 각종 증상, 경미하지만 비장비대가 있을 수 있고 어, 그리고 빈혈은 드물지만 호중구의 증가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혈전증보다 또 특이하게 동맥에 이런 혈전증이나 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혈전증의 유병률이 10에서 29%나 되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는 그래서 혈전증을 또한 예방하는 거다. 그리고 이병도 그런 이차성 섬유화증이나 백혈병으로 가는지 감시가 중요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저위험군 고위험군을 따지는 거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과 대동소이하지만 이거는 그 수치 자체도 하나의 치료의 방침을 정하는 지표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용량 아스피린 치료를 하고 또 심혈관계 위험 요소 특히 금연은 그 담배를 피우는 그런 거는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모두 위험 요소기 이 때문에 금연을 반드시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비만 등을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들을 다 지킨가 동시에 혈액 세포를 감소시킬 목적의 약제를 써야 되는데. 하이드록시유리아나 또 항혈소판 제제인 아나글레라이드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어, 이 굉장히 저위험군에 속하면서 과거에 혈전병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주요 유전자 중에 작 유전자 변이가 아니고 칼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내가 원, 그 부작용이 많거나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혈액수치의 감시만을 시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약제들에 대해서는 또 예상치 않게 부작용들이 있고 아나글레라에드는 심계항진이나 아니면 두통, 이렇게 박동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드신다는 표현도 있고 우울감 등을 호소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부작용들이 내가 견딜만 한 것인지 또 나의 치료 목표에는 내가 얼마큼 도달해 있는 건지, 완전히 도달해 있는 건지, 부분적으로 도달해 있는 건지, 이런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그 목표점이나 치료약제 등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시 예우적인 측면에서는 이 병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항상 병원에서 선생님 만날 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그 담당 선생님들은 혈액 검사를 감시를 시행을 할 것입니다.